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이번엔 블랙헤븐 액트 2 출진 크리스탈 가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갤리메르의 거대 비공정이 헤네시스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비공정에게 탑승하여 블랙헤븐을 공중에서 요격할 거예요.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자들과 맞서게 될 것이고, 전투는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희생도 따를 거예요. 하지만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사단장에 들어온 이유, 여러분이야말로 메이플월드의 진정한 수호자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시그너스 기사단 중에도 특별히 선발된 정이에요.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싸워주세요. 여자 목소리 못한다니까 여러분. 자꾸 시키지 마요. 이거를 예린이가 해주면 좋겠다. 예린이한테 스카이프 화면 공유해서 부탁할까? 예린아, 혹시 내 방송 보고 있냐? 아, 잘 것 같은데? 야, 봄세대 시끼가, 야, 봄세대 방송 보고 있냐? 야, 봄세대 방송 보고 있어? 여제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아, 근데 봄세대 마이크 없다. 여러분,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네, 싸우러 가요. 배를 타고 가요. 잘 싸우고 와요. 아, 그럼 그럼. 그래, 갔다 올게. 아, 그래. 고맙다. 어, 인기도 좀 올려주고. 추천을 했냐? 어, 수고해. 여자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크리스탈 가든 출진합니다. 이거 팬텀이 배 빌려준 거예요. 여기 안에 팬텀도 있어요. 곧 전쟁이 시작되겠죠. 아니요, 나인하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야, 진짜 이거 존나 잘 만들었다, 여러분. 그쵸, 메이플이 스토리는 기가 막혀. 관리를 존나 안 해서 그렇지. 수백 마리의 새들이 메이플월드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여자의 부름에 응답한 수많은 용사들이 모여들었다. 블랙헤븐을 상대하기 위해 수백 명이 연합을 싣고 날아온 것은 크리스탈 가든이다. 출진 액트 2 크리스탈 가든. 광희우 여기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말로만 듣던 궤도 팬텀의 크리스탈 가든 큰 배였군요. 안개 너머에서는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강력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일당백의 용사들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스토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런 거는 그냥 대충 말하고 스킵해도 되죠? 잡아라! 우리 병사들의 건빵을 갖고 도망갔어요. 다음 멘트입니다. 오씨. 나 아, 맞아요. 저 새 뒤에 건빵이잖아요. 아, 건빵 비아바로 아니에요. 아, 뭐 말하면 또 비아바론이래. 건빵과 별사탕을 훔쳐갔다. 헨리테, 싸움 좀 말려주라. 누구의 잘못이는 중요하지 않다. 싸우고 그래. 건빵 30개를 모아라. 졸라 귀찮은 거 시켜. 자, 우선 좀 왔습니다. 어서시고요.
형들 내 수욱 선행기 맞아요. 맞는데 야 이거 진짜로 농담 아니고 액트5까지 다 깨려면 나 소름 돋는데. 아 뭐야 별사탕 없어? 아이씨. 아 맞다 맞다 돌아가는 길 맞아.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왼쪽 가면 쟤 또 있어요. 카이리. 자 이거는 뭐 스토리랑 관계없으니까 스킵할게요. 자 나인하트를 만나라. 여러분 스토리랑 관계있는 것만 더빙할게요. 오케이? 빨리 깨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저기 위치가 너무 심하다. 이게 변신술사가 스파이가 들어온거야 적팀에. 나인하트를 찾아주세요. 아 여기 귀여운데 재밌어요. 근데 다 외워서 금방해요. 보여주세요 방인님 보여달라고? 나인하트가 둘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나인하트일까요? 여러분 뻔하죠? 당연히 아파 보이는 애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이제 진짜 나인하트. 왼쪽 선택하면 게임 오버돼요. 다시 해요. 다시 해야 돼요. 시간 낭비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몸싸움에서 나인하트가 이길 리가 없으니까. 이 나쁜 새끼 변신술사. 1억 원이 10개로 팽가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건빵 탈출 킵. 아 팽가해 고맙습니다. 때릴 건가요? 어때? 맞아 이년아. 얘가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애교 봐, 고민되네 했어. 정말로? 때려! 나 이 나쁜 놈이에요. 변신한 거예요. 망설이는 순간 이미 늦었다. 아! 일어나십시오. 이제 나온다 목소리.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간판 위에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게 제가 미리 경고했죠. 필살기를 쓸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변신술사의 정체가 드러나면 사로잡으려고 병력을 잠복시켜 놓았지만 설마 여자님의 얼굴로 변신할 줄이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때릴 수 없죠. 일단 이 밧줄을 풉시다. 당신의 힘이라면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번인가 했는데 졸라 짜증나요.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네 번인가? 힘 좀 더 써보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번이네? 저 그래도 다 외워놨죠 거의. 이제 이 짓도 늙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서두르죠. 밖으로 나갑시다. 블랙윙의 기계 병사들이 여기. 없이 몰려드는 거야. 나인하트님. 느낌이 좋지 않아요. 서두르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광희요. 적들은 연합의 주요 전력들을 분산시킨 뒤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키겠어요. 적들에게 시그너스 기사단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냥 이거 소울 키고 있어도 다 잡겠다. 다 왔나? 끝인 것 같은데? 아직 아닌가? 아이씨. 아, 모인별 개수가 141개였다고? 일살기였어요? 아, 그래요? 자, 클리어. 여기 카이저로 깰 때는 편했지. 하이퍼 쓰면 되니까 편하죠. 여기는 경험치 쪼렙 때 깨면은 뭐 많이 주는데 그래도 뭐 다 깨면 1업 정도는 하더라고. 레벨 180, 190대 막 깨면은 1업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인기 많았죠. 아, 지금도 필수 퀘스트긴 해. 지금 직업 소울 마스터요. 저런 거 잡는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튜토리얼 일단은 뭐 다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변신 술사를 쓰러뜨리다니 꽤 하는군요. 상인 안 졸리세요. 졸린데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집에서도 했어야 되니까 그냥 제가 희생할게요. 우린 안 졸리니까 끝까지 하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왕 한 거 그냥 할게요. 야, 악당이 블랙헤븐이 아니고 시청자지. 솔직히 인정? 야, 지금 아침 6시야 이러다 이따 먹방도 시켜 먹겠어. 여러분 추천하고 싶으면 눌러주세요.
7년 눌러줘요. 아, 7천기 고맙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 녀석을 따라가자. 아, 오랜만에 아침까지 방송하겠네. 이번에야말로 끝장내주지. 연합의 용사는 괴물입니다. 아, 우리 문구님 우리 펭가에 고맙습니다. 아, 풍선 유도신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유도신님 우리 100개 고마워요. 이 아침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배에 저들어온 적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많아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이게 좀 슬픈 게 많아. 반전에 반전에 반전? 나한테 왜 그래님 7개로 팬가에 고마워요. 여자님 잠깐만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김오찌 얘 너무 갔나? 죄송합니다. 나인아트 아무리 거대한 적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다는 말 확신해요? 배가 존나 커. 봐봐. 유도신님 3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텀 배랑 비교도 안 돼요. 이제 여기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유도신님 우리 2개 고맙습니다. 유도신님 한 개 선물 고마워요. 저것이 배 차이 봐. 블랙. 야, 이거랑 이거랑 차이 봐봐. 일단 구름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장군, 궤도 변경. 장군, 궤도 변경. 오나라. 풍선 유도신님 결. 유도신님 우리 3더의 3은 기미 고맙습니다. 작전 개시 8시간 후 블랙캡은 등장. 아,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많이 했죠. 유도신님 우리 이더하기는 규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크리스탈 가든 작전 당일입니다. 풍선 유도신님 별풍선 11개. 유도신님 우리 1더하기는 규미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싸움이라니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보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블랙윙이 저런 괴물 같은 걸 만들 동안 레지스탕스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뭐라고요? 블랙윙의 세력 확장이 막아온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툴 때가 아니에요. 조그만한 비공정이라는 게 저렇게 클 줄이야. 분명히 돌파구는 존재해요. 해가 뜨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서둘러 회의를 진행하죠. 무슨 소리지? 밝게 나가보자. 아,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귀여워요. 길길? 중앙기둥 뒤쪽이군. 길길? 오른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마지막 방인데. 아, 출발. 처음부터 가야 되네. 개아사 스킵이 안 되네요. 아무도 없군. 오르카님은 어디에 있지? 자, 오르카를 좋아하는 애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오르카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 유천님 우리 100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유천님 어서와요. 100일기 고맙습니다. 다른 방에도 들어가보자. 오르카님을 내놓아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목숨은 없다. 그러니까 오르카를 되게 좋아하는 오르카 팬이에요 저 친구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보자. 시나브로님 우리 팬가에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캠 키면은 방해가 돼요. 바보 녀석, 그건 나의 분신이었다. 분신 돌입하지 마라 붕신아. 자, 다음 방에 진짜 만납니다. 시나브로님 우리 팬가에 고맙습니다. 아이구나, 왼쪽으로 나가는구나.
인형사 프란시스? 동네부로 불리우는 인형사 프란시스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어도 찾기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아무리 뒤져봐도 없군요. 아무래도 입에서 사라진 모양입니다. 존나 귀여워. 오륵하는 사람 어딘가 조금 뚱뚱한 것 같지 않나요? 주터전님 우리 펜갈고 왔습니다. 얼굴이며 말투며 오르카는 정말이지 매력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나의 오르카님은 그렇지 않아! 얘가 오르카 중이에요. 오르카 좋아해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지. 자, 이렇게 해서 플레임 위자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법을 한 방 갈기고 태워요. 다 외웠다 씨발. 야, 내가 하도 많이 깨니까 다 외웠어. 스포 자제 좀요. 알겠습니다. 블랙잉의 간부를 사로잡았군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블랙잉이 아니야. 오르카님이 없는 블랙잉에 내가 무슨 미련이 있겠어. 너희들 정말 나쁜 녀석들이야. 오르카님을 풀어줘. 오르카님에게는 이제 힘도 없잖아. 그렇긴 한데요.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에게 했던 짓을 생각해보시죠. 그렇다면 교환을 하자. 지금 내 품에는 목숨을 걸고 가져온 블랙헤븐의 설계도가 있다. 얘도 원래 블랙윙의 소속이에요. 프란시스. 만약 되돌아가면 나는 배신자로 처형당했지. 설계도와 오르카님을 교환하자.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설계도를 찢어버리겠어. 손발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찢어버립니까? 유도신님 10개 왔습니다. 아차. 그럼 뛰어내릴 거야. 날 우습게 보지 마. 한다면 하는 남자라고. 알겠으니까 설계도를 넘기시죠. 유도신님 우리 심하게 왔습니다. 됐지? 설계도는 넘겼어. 약속대로 오르카님을 만나게 해줘. 그렇게 하죠. 단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말이죠. 뭐라고? 프란시스 존나 귀여운 것 같아. 나이나트 그에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전쟁 중입니다 여자님.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소리를 하는군요.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선 안 돼요. 하지만 나이나트, 전쟁의 선을 고결한 채로 있을 순 없습니다. 악을 상대하려면 우리도 진흙탕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동이 트면 블랙헤븐이 우리를 발견할 겁니다. 그 전에 작전을 세워야죠.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끝! 액트5까지만 깨면은 블랙헤븐 거의 끝이라 보면 돼요. 액트6는 되게 짧아서. 자, 액트2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금방금방 깨네. 벌써 두 개 깼네.